춤을 추다가 느린 춤을 추다가 빠른 춤을 출 때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슬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에 상을 차려놨는데 상을 차려놨는데 왜 저 문 앞에 가서 또 이래 부정치고 상을 다 차리고 촛불 켜고 할 때 여기 다 와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문 앞에 가서 또 이러냐. 여러분들 그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죠. 아 저기서 누가 오시나 보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기서 오시나 보다라고 여러분들도 속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만 속는 게 아니라 누가 속아요? 제갓집이 그 모습을 본단 말이야. 그 절차 격식을 아, 괜찮아 들어가도 그건 내가 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이것도 무당들이 알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여러분은 무당인데도 그걸 속았잖아 사실은. 속인 건 아니야. 단지 거기서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오셨지만 아직 덜 오신 분이 계시지 않나 추가로 또 오실 분이 있나 아니면 여기서는 어쨌든 조상님을 모셔놨으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합의를 받자. 근데 만약에 이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거리를 정상으로 하는 거리에서는 요렇게 하는 거리가 가망거리, 본향거리 두 거리밖에 없어요. 불사거리에서 이게 없죠. 대한주거리에서 이게 없지. 성주창고에서 이게 없지. 근데 불사거리 갑자기 왜 떡 씻고 바깥으로 뛰어나갈 때? 아니 그거는 내가 그러는 거지. 내 하나님이 그러는 거고. 우리가 정식으로 만드는 국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불사거리라는 거는 요즘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없어진 거리라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북끝에서는 불사거리가 없어요. 이북끝에는 뭐가 남아있어? 제석거리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평산 소누리꽃 그 뭐 이렇게 소누리꽃이라고 하는 굿에서도 제석거리가 있지 불사거리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양굿에는 불사라는 양반이 등장을 해. 그러면서 제석이 어디로 가냐면은 안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땅 제석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각 가정에서 굿을 할 때는 안방에다가 불사상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안땅제석님을 다시 놀아주는 거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해도 꼭 이 불사상을 차리잖아. 이게 옛날에 안방에다 차리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원 한약구대에서도 제석거리가 있다가 이게 불사거리로 바뀌면서 제석님은 안땅제석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그 문화의 군문화의 흐름이라는 과정이 있어. 그때 이제 제성님이나 불사님은 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내려와 계셨다.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내가 불사건 떡실을 이고 나가는 거는 그걸 좋게 말하면은 그 하늘에 합의를 받는다고 나갈 수 있고 그걸 그냥 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 스스로 관념상 뭔가 하늘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더 정답인지는 몰라. 근데 대부분 내림굿이나 아니면 굿을 하다 보면은 특히 초창기 시절에 자꾸 문 밖에 마당에 나가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여기 각인이 되는 모습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 나쁘다는 뭔데. 근데 내 몸에서 그렇게 나가면 나가는 거야. 저 신장님 받으려고 아스팔트 도로까지 가게 되면 가는 거야. 굿 땅에서 1km 떨어진 데까지 뛰었다도 갔다 오는 거예요. 신장님으로 가서. 응, 신장님이 잘 안 오면 신장로까지 갔다 오는 거야. 그대도 안 되면 어떻게? 저 하남 신장까지 택시 대전에서 갔다 오는 거야. 그래,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절차상 만들어 놓은 여기에 어떤 의미, 어떤 사인이 있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제 춤추고 요거 동작 몇 가지만 배우면은, 그 배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꼴리는 대로 하는 거지. 대신에 춤추고 하는 거를 배우면 좀 뽀닥지가 나니까 그러는 것 뿐이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기도 절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밖에서 나가서 받기 싶으면 받는 거고 근데 오늘 이 받는 게 절차가 필요 없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절을 한 번 하고 싶으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싶으면 두 번 열 번 하고 싶으면 안 그러면은
그랬잖아요. 지신경도 동방, 청재신, 남방, 적재신 할 필요 없이 천분해지신, 천분해지신 하듯이 여기서 절도 더 하고 싶으면 한 천번 해. 그럼 저녁 때 곧 끝나겠지 뭐. 좋잖아. 간단하지. 계속 격있게 해야죠. 아니 그래도 절도 천번을 빨리빨리 하지 말고 한번 숨을이고 한 1분씩 있어. 나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분이 와서 그런다는데. 항상 중간에 타협을 보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타협을 보는 거야. 거예요. 여기서 뛰다 보면 우리가 이게 국거리 장단 느린 춤을 춘다는 거는 이게 절을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 절.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 갔어?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있다. 여기 거성이라고 하잖아. 거성. 거성이라는 말을 어디도 나오는 게 없어. 근데 내가 혼자 풀이한 거예요. 들것자 성스러울 성자. 성스러운 신령님을 조상님 내 몸에 받아 모신다. 들어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이 느린 춤을 추면서 어떤 양반을 내 몸에 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념을 바꿔야 돼요. 전부 때 뛰어서 봐요. 전부 때 뛰어서 봐.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잡는 오늘 제갓집하고 나를 잡는 그날부터 그 집 누가 와 안 와? 와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쑤시고 그냥 결리고 미치겠어요.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오늘 부정을 치고 여기다 상을 차리고 촛불 켰을 때 온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와 있어? 미리 오지. 미리 와 있단 말이야. 미리 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야? 제갓집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느린 춤을 한 장단 치다 오겠어, 두 장단 치다 오겠어, 세 장단 치다 오겠어, 다섯 장단 치다 오겠어, 몇 번을 춤을 춰야지 오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굿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여기다 세웠잖아. 뭐 해보라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많은 고민이 뭘 하는 줄 알아요? 무슨 고민을 하는 줄 알아? 언제 뛸까? 뛰어! 그러니까 뛰어! 뛰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격 없는 선생이야. 어떻게? 장단을 바꿔주면 돼. 뛰어가 어딨어. 장단을 빠른 장단을 뛰어주면 저절로 뛰더만. 이 몸은 알아듣더만. 얘는 저 벼 있어도 이 몸은 알아듣더만. 얘는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가서 가만히 있는데 장단 바꿔주면 뛰어. 그때 머릿속 생각이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제일 커 처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춤을 안 추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옷 입고 그냥 장구 없이 어긋자 해도 다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전 볼 때 그랬잖아. 아니 아침에 음식상 차리다 말고도 야 니네 집에 누구 있어? 특히 내가 여자들 같이 구태해보면은 제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음식상 차린다 아이고 배야 아 죄송해요. 막상에도 옷 옆에 놓으면 배 아픈 사람 어디 감 없어. 남이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은 재금치다 말고 아이 머리야 막상 옷 옆에 놓고 하라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똑같아. 다 느껴요.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다 좀 저축을 해놓을 생각을 해야지. 저축을 해놓고 쌓아놓고 이따가 여기 나 시키면 요거 해야지. 나 시키면 해야지. 배 아프잖아. 머리 아프잖아. 그럼 나 시키면은 그때는 아까 여기서 배 아프던 양반 어디로 가? 없어졌어. 여기서부터 또 뭔가 더 대단한 걸 해야 되는 줄 알아. 왜 안 오지? 뛰어. 왜 아까부터 아까는 배도 아픈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지? 왜 안 오지? 한번 뛰어보자 그럼. 안 돼.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빨리 와 빨리. 진짜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누가 와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해도 돼. 아무도 안 오니까 빨리 오라고 지금. 그 다음에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할 게 없잖아. 진짜 오는 사람들은, 진짜 오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 그거 할 새가 어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슬 배우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장단을 오다가 뛰어들 수도 있고 두 장단째 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요때도 올 수 있죠. 요때도 올 수 있겠지. 요때도 올 수 있겠지. 요때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장을 쳐봐. 어떤 현상이 나오나.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앞장에서는 그러면 그 말은 여기에서 신이 와서 이리 뛴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와서 여기 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장구를 쳐보고 자, 입으로 덩덩꿍따꿍덩따꿍덩덩덩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처음에 요 덩따꿍도 없이 한번 해봐 이제. 덩덩꿍따꿍덩덩 이렇게 장구를 한번 쳐봐요. 내가 춤을 그렇게 쳐볼 테니까. 내가 입으로 사인을 해줄게요. 여기서 나 다음에 내가 뛴다 이렇게 사인을 해줄게. 자, 한번 국거리 장단 준비하시고 시작. 장구 친 느낌을 주시라고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시하니까 여러분들 장군은 치기 좋죠? 장군 치기 좋은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짜고 치는 구석 같다. 근데 요걸 한번 넣어봐요 이제는.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같은데 요게 들어가니까 춤하고 안 맞는 느낌이 들죠. 네. 이제 여기서 안 맞는 느낌이 들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봤어. 근데 이번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뛰어볼게.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사인 없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뛰어볼게. 한번 갔다가 여러분들 동작을 보고 여기서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기서 이걸 넣고 빠져도 되고 안 넣고 그냥 빠져. 근데 처음에 이거 넣기 어려우니까 안 넣고 한번 빠져봅시다. 아직은 여기 숙달이 덜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뛸 때 일례 한번 장단을 바꿔줘야지 여러분들이. 자 다시 준비하시고 시작. 장구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기서 뛰니까 장구가 못 치겠지. 왜 안 돼? 이거 지금 여러분 느린 박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른 박으로 가라니까 가져야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시작. 이번에는 요거는 아직 하지 말고 요번엔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준비하시고 시작. 여기까지 가는 게 짧은 한박이란 말이야. 여기서도 1이 넘어가는 게 여기가 짧은 한박이란 말이야. 같은 국거리 장단이지만 요 장단은 짧은 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장단은 이 당학의 2장단하고 비슷한 길이에요. 덩덩덩닭꿈 덩덩꿈 덩덩꿈 이게 짧잖아. 덩덩 덩닦구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은 느낌을 한 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학으로 바뀌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당학으로 바뀌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춤추는 모양새가 안 어울리죠. 장단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장구 치는 사람이 불편해서 못 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장구를 한 10년 20년 넘게 친 사람들은 여기서 춤을 춰도 충분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장구를 배우면은 이 여기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장구를 맞출 때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 그게 앞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은 여기서 누가 춤을 추면은 장구 치는 사람 한 장단 두 장단을 버벅거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도 반드시 여기서 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를 놓고 춰봐요. 그때 춤하고 장단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덩덩 꿈따꿍 덩덩덩 따꿍 그 다음에 덩덩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덩덩 입을 이렇게 맞추죠. 네. 여기서 1이 넘어가는 춤하고 동작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맞추잖아. 장구 치는 데도 편하고 그때 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볼 때도 그분이 정말 와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기서 할 때도 나는 지금 뒤로 빠지면서 했잖아. 근데 뒤로 빠지면서가 아니라 옆으로 갈 때도 가능하죠.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도 가능하겠지. 안으로 들어갈 때도 가능하겠죠. 그 모습을 다시 비교해봐요. 요번에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해볼게. 자, 같이 덩! 아까보다는 조금 못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죠. 장구 치는 것도. 들어가는 모양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확실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뒤로 빠지면서 하는 게 훨씬 보기 좋죠. 자 이번엔 옆으로 가면서 해볼게. 좀 나. 근데 요리 갈 때 해볼게. 다시 한번.
들어갈 때도 안 어울리죠? 이쪽으로 안 어울리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니까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안문숙이야 뭐 부산까지 직진할 거야? 안 되죠. 뒤로 빠질 때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장구를 다시 한번 덩덩덩덩 이렇게. 자, 이때는 항상 나랑 여러분은 같이 입으로 구령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 동작과 여러분들 모습과 입으로 여 앉아서 해봐야 여기서 할 때 해요. 자, 덩덩덩.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때 여기서 덩덩덩 딱꿍. 이제 가위뛰기라고 해요. 이 가위뛰기를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가위뛰기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는 최소한 1년 2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가위뛰기가 안 되고 덩덩덩 딱꿍. 그래서 이 여기가 덩덩 나면 여기가 원래는 꿍 딱꿍이냐 국거리 장단이냐 요 덩 딱꿍이 되면서 이 덩 딱꿍에 끝나고 여기서부터 덩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덩 딱꿍일 때 뭔가 내 몸에 그냥 어마어마한 게 실리는 같은 느낌이 시각적으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법은 이 발이 여기서 덩덩 하고 해야 되잖아. 원래 우리가 스텝을 밟으면. 근데 덩덩 하고 이발 쭉 빠져도 되고 더 리얼하게 보이는 거는 덩덩 이걸 제대로 찍어야 돼. 그래서 덩덩덩 딱꿍.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좀 모양 이상한 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내가 왔지 뭐. 뒤태가 이뻐요. 이때 덩덩 쭉 빠지는 방법이 있고 덩덩덩 딱 빠지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발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이게 제일 통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춤을 볼 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도 좋아. 이제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자, 이번에는 내가 마찬가지 이제 또 뛰다 보면 뛰다 보면 어떤 범위 생겨? 뛰다 보면 무슨 범위 생겨? 언제 내렸을까? 언제까지 뛰어야 되나? 그 다음에 뛰어내려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기 지금 누구지 도대체. 내 뛰긴 뛰었는데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 저거 뭘 잡아야지. 아 뭐 지진나 죽겠어. 그거보다 더 누구라고 말하는 건 문제 쳐. 언제까지 뛰어야 되지? 이 밤이 가도록, 앞으로 이 밤이 가도록 뛰면은 그걸로 그 끝나는 거예요. 언제 내렸어야지야. 근데 마찬가지 지금도 보세요. 덩덩덩 딱 꿍 있어.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했단 말이야. 내가 보면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최고 잘난 선생들도 이거 아무 생각 안 하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구 치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내려서 볼게. 여기서 내려서 볼게.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내려서 볼게. 장구 치는 사람이 어떤지. 자, 다시 덩덩덩 멈추는데 얼마나 불편하게 멈춰지지. 자, 자. 안 멈춰졌지. 하나 더 갔지. 안 멈춰져 절대로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는. 앞으로도 5년 이상.
여기서도 한번 먼저 네. 한방에 꼭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해볼게. 야! 야!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공수를 줘야 된다 했잖아. 공수를. 그럼 다시 이거 연습해 봐요. 똥콩 따따 덩 따콩 똥쿵은 진하게 그려놓고 여기는 약하게 그려놨죠. 이 똥쿵은 이 글씨보다 진하게 해놨죠. 이 소리는 크게 내주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이거보다 얼마나 작아요. 한 5분의 1 정도 작게 해놨죠. 소리를 5분의 1 정도 작게 쳐야 된다. 다시 입으로 똥쿵 따따똥 따쿵. 자 장구로 똥쿵 그건 3분의 1도 안 돼. 5분의 1인 커녕 더 줄여야 돼 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똥쿵 따따에서 내가 덩 따쿵 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 해보세요. 다시 자 이렇게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 사람이 공수를 줄때 여러분들이 이 똥쿵 따따 덩 따쿵을 아주 작은 소리로 계속 내줘야 돼요. 자 치지 말고 해보세요. 어구짜 천하 대신 아니시랴 지하 대신 아니시리, 각국 나라 열두 대신 아니시랴. 여기 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듣기에도 뭔가 허전하죠. 이때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소리도 덩, 따, 따, 덩, 따, 쿵 내보세요. 장구로 덩, 따, 따, 쿵 계속 해보세요. 전혀 끌려가지 않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장단을 쳐줘야 돼. 그때 열장장단에서는 이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갈매기가 있다 그랬지? 갈매기가. 갈매기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치면은 열장장단이 더 편안하게 잘려. 갈매기 어떻게 돼야 됐죠? 더. 더. 으떡. 으떡. 이제 없는데 으슬 하지 말고 네 해보세요. 네. 네 길게. 네 더 길게. 네 덩 따따 덩 따뿡. 네 덩 따따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는 네 아니 네 하고 덩을 들어간 말이야. 다시 네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네를 하고 덩을 부르는 거야. 네. 자 다시 이제 네 한마디 듣고 어구짜 네 불사님 수의한 네를 해. 네. 네. 불사님 수의한 불사님 덩이 들어야지. 자 다시 자 여러분 덩 따따를 먼저 해보세요. 하고 네 더 여유 있게 들어야지 내가 편하게 한단 말이야. 너처럼